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될 땐 안 하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해야 될 땐 저렇게 하고 왔잖아. 저 전기면접으로 그냥 밀어요. 저 전기면접이에요. 그럼 전기면접 소리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. 기회를 주잖아. 잘하신다. 잘한다. 승현 씨도 어때요? 본인 스스로 좀 많이 좀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적이 많죠? 아니요,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없어요? 네. 그냥 다만 매력은 좀 있는 것 같다. 근데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, 김승현 씨가 인터뷰 때, 지금의 차은우 씨가 꼭 본인 같다고 얘기하셨다고. 차은우면은 지금. 지금 차은우 씨면은. 완전 만천 나오는데. 지금 거기 얼굴 천재의 뭐 지금 최고봉 아닙니까? 지금 은우 씨가. 얼천. 아, 제가 그 차은우 씨랑 인연이 있는데, KBS에서 이제 최고의 한방이나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어요. 아. 제가 차은우 씨의 그 메이저 역할로 나왔었어요. 아. 그래서 이제 제가 은우 씨한테 좀 친해져갖고 얘기를 했었죠. 저도 모르게 은우 씨 보니까 참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난다. 그 승현 씨가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. 아까는 이제 본인 옛날에 단 한 번도 나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. 아, 걸어온 길이 비슷하니까 은우 씨가 뭐 가수 활동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연기도 하니까 저도 그 그런 당시에는 길이... 그렇게 활동을 했었으니까. 뭐라 하셨어요, 은우 씨? 차은우 씨가 뭐래요? 말을 안 하더라고요. 원래 대답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. 그냥 웃고 그냥. 친하게 지내요, 은우 씨가. 예. 아. 김승현 씨 얘기 듣고, 태우 씨가 조금, 차은우 씨랑 같은 회사라고 그래요? 아, 그래요? 네, 같은 회사. 지금. 아, 연세가 좀 김승현 씨랑 차은우 씨랑 좀 닮은 것 같아요, 어때요? 알았어요. 강태우 씨가 오늘 외모 순위에서 김승현 씨를 꼴찌로. 바로 앞에 있는데 되게 뻘쭘하시네. 이거 공개할 줄 몰랐죠? 태우 씨 마음 이해해. 애키만 봐요.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송강 씨가 본인은 어떻습니까? 본인은 언제 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? 아, 저는 제가 아침에 되게 잘 걷거든요. 눈두덩이도 이렇게 되고.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는데 붓기가 없었을 때. 오늘 왠지 메이크업도 잘 이렇게 될 것 같은데? 하면 진짜 눈이 안 좋아요. 네. 메이크업 받고 렌즈를 끼는 순간 오 괜찮은데? 오! 오! 이럴 때가 있어야 돼. 본인도 놀리는 거예요. 네. 본인도 오소리 본인도 놀랄 때가 있죠. 놀랐죠. 예. 그러니까 우리는 공감 못 하는데 태우 씨나 무현 씨나 이제 송강 씨는 다니시면 이제 여성분들의 시선이 느껴지죠. 나갑죠, 많이. 나가울 좀. 아니, 그러니까 이게. 나가워요.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맞습니다. 그렇잖아요. 네. 지금 이제, 당연히 이제 연예계 데뷔를 하셨으니까, 그러니까 데뷔 전에도 생각해보면 약간의 그런 시선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나갔죠. 데뷔 전에. 근데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, 네. 아직 연예인 되기 전인데, 그때 막 팬클럽도 있고,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, 막 그러지 않았어요. 아, 이미 연예인 있었을 텐데. 있었지, 초등학교 때요? 초등학교 때? 있다니까, 이미. 초등학교 왕까지 스포츠 관리를 하다가 애들이 그러니까. 공들떠도 안 봤는데. 네. 머리를 6학년 때부터 기르기 시작했는데. 근데요? 오, 좀 괜찮은데 하면서. 아니, 근데 그 정도 왜 스포츠였어요? 오. 그러니까 일단 키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? 167. 아, 진짜. 고려가 큰 거 아니야? 고려가 165인데. 그때. 신학교 때. 우현 씨도 조금 장난 아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. 저는 좀 많이 피곤했죠. 아, 그래요? 네, 맞아. 우현이가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요. 아니, 우현이 약간 많았지. 얘기 좀 해줘요. 어느 정도냐면요. 진짜 이 MSG 아니고 요즘 작가 아니요? 아니 정말로 실제로만 실화, 얘기했어요. 실화를 얘기했어요. 혼자 다음 주에 여기 앉아 있겠다. 제가 중학생 때였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나서서 노래하는 걸 좀 좋아했어요. 친구들이 노래하는 걸 잘하니까. 잘 아니까 중학교 때 더 잘했거든요. 노래하는 걸 잘 알아서 친구들이나 뭐 선생님이나 쉬는 시간에 그 본인들 아니시고 꼭 저한테 노래를 시켰어요. 그럴 정도로 제가 그때 그러면 남은 씨 어떤 노래를 그 당시에 좀? 그 당시에 이제 박상민 선배님의 한 사람이라고. 아. 거짓말을 해야 하나. 눈이 알고 있는데. 이 노래 불렀잖아요. 그것도 많이 불렀고요. 네. 아, 그런데 옆 학교까지 이제 소문이 났나 봐요. 노래 잘하는 애가 있다.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. 뭐라고? 우연아, 여기 어디 그. 노래방인데? 예, 네, 창동 쪽이었는데. 아, 창동. 창동 아시죠? 창동 네. 여기 어디 노래방이야. 그래서 나를 여기를 왜 부르지?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도 궁금하잖아요. 가면 안 되지 근데. 괜히 갔다가 뭐 그래, 선배님들이나 뭐 아, 그러니까, 계시면 그러니까. 저도 네. 혼쭐 나기도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갔어요. 근데 노래방 특실인 거예요. 오. 들어갔어요. 20분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. 누가요? 중학생들이. 남녀 다 섞여서. 20분이?
특실을 잡아가지고. 아, 돈 모아가지고. 진짜? 그러니까 자기들이 20명이 특실을 잡으려고 돈을 모아가지고. 노래방에 갈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서. 그렇고. 진짜 큰 방이었는데 제가 갔어요. 와, 대단하지. 막 반기는 거. 아, 너가 남은현이구나. 너가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며. 아니, 다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. 처음 보는 거. 옆 학교 이제 친구들. 어. 저도 되게 낯설잖아요. 그래서. 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었는데 노래를 아무도 안 하고 있고 네. 그냥 저만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. 그 제가 갔어요. 아, 대박이다.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저는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거의 콘서트네, 콘서트. 예약을 했어요. 몇 개 예약해서 이제 노래를 불러 세 곡 정도를 불렀는데 그랬더니 노래 딱 끝나면 애들이 와 진짜 소름 막 이러는 거. 와 노래 이렇게 잘해. 진짜 우리 선배 중학생인데 그 딱 표현력 있잖아요. 야, 와 진짜 소름. 어 김왕짱 이런 거야. 네. 아, 헐. 헐. 수율이 3대장 잘하네. 그래서 저는 아, 제 돈 주고 한 번도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어요. 아니 근데 저걸 없었어요? 바다의 왕자 뭐 이런 거? 그런 거 절대 안 불러요. 절대 큰 안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불러요. 아니 그 우연 씨 절대란 말 넣어야 되니? 우연 씨가 우연 씨가 그 페페로데이나 로즈데이 같은 때에 그 선물이 굉장히 많이 왔다 그래요. 그때 제가 이제 학교 가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. 팩트로. 있는 그대로요. 어. 제가 중고등학교 때 책을 하나 내봐.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. 거짓말 아니고? 40명 정도 이렇게 팬클럽 있어요. 네. 와. 40명 정도. 아니 근데 왜냐면 그럴 수 있는 게 네. 노래도 굉장히 또 잘했고 잘생긴 의견대로. 그렇죠. 네. 이 또 멘트도 좋잖아. 그러면 그 팬클럽은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한 거예요? 그냥 저만 바라보는 거죠. 우연 바라보는 그리고 뭐 로즈데이, 페페로데이 뭐, 뭐 그런 거 있잖아. 초콜릿 네. 하면은 저는 꼭 친구 3명이랑 같이 갔어. 왜, 왜, 왜? 손이 모자라가지고. 아, 그 정도. 아, 그래서 과자 하나 이런 거, 아, 먹을 거. 제 돈 주고 사먹어. 운다. 이제 드디어 카메라 감독님들이 웃기 시작했어요. 지금 이제,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. 카메라 감독님들이 웃는 게 헛웃음, 헛웃음. 진짜. 야, 저기 예. 친구 3명 받고 또 다른 분 없어요? 더 많이 받으면. 아니, 뭐 아니, 근데, 비슷한 케이스예요. 다 있잖아요. 자, 강의 하는 게, 뭐, 강의. 아, 저는. 이렇게 가진 아닌데 당연히 앉아 앉아 세 명 받고 빼빼로 돼 있는 네. 오. 두 명이서 이렇게 저한테 주려고 샀었대요. 네. 근데 둘이가 되게 친한 친구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 둘 다 저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이 좋아하자고. 근데 참 웃긴다 이게 마음을 야 이 이야기들이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신선해요. 아, 그래요? 네. 빼빼로데이 자기 돈으로 사는 사실 우연 씨나 지금 송강 씨가 한 얘기는 본인들은 사실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, 저희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진리죠. 이제. 아니 그러니까. 태호가, 진리잖아요. 태호가 지금 비웃네요. 아 비웃네요. 태호가 만약에 있어요? 아, 전, 저도 이런 건 없는데 저도 한 가지 있었어요. 어, 그래, 그래. 봐봐, 아, 방금 송강 씨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뭔데요? 그때 한참 엑스맨 얘네 할 때 저랑 같은 반인 친구 여자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둘이 굉장히 절친이었어요. 네. 그 두 친구가 동시에 절 좋아하게 된 거예요. 있어 있어 저도 있어요. 그래서 네 그러다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. 그 친구끼리. 그래서 제 앞에서 당연하지 게임으로. 아, 당연하지 우리가. 그 당시 엑스맨 때 당연하지. 네, 그 게임 아시죠? 그 한창 유명할 때. 어떻게? 예를 들어. 그쵸, 분명히 유난인데. 어. 내가 유난해서 좋아하는 거 알지? 하면 상대방이가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와, 아, 정말. 진짜. 아, 정말. 아, 대단하다. 염색은 이거. 아니, 근데 이게. 치고 나와! 이게 실제 뭐,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. 아, 치고 나오라고.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. 어, 재밌다. 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을 보잖아요. 이 세 번은 약간 공감을 하면서 듣는데, 이 세 분은 전혀 공감을 안 하잖아요. 아, 신기해. 정말 신기해요.